사실 제가 앵콜곡으로 무슨 곡 할지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앞서 막 유튜브로 막 와장창창창 깨는 그런 노래들을 막 들려드리고 심지어 마마까지 들려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마지막 곡을 부르려니까 이래도 괜찮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신 분이라도 한 번은 같이 즐기는 곡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Shape of를 넣었는데 어제는 정말 못 즐긴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아요. 약간 네. 힘을 대변하는 느낌이죠, 저희가? 지금. 오버페이스요. 아니 왜냐면 어제는 이제 첫 공연이다 보니까 맞아요. 거의 리허설을 본 공연 하듯이 정말 디테일하게 계속 준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전날에도 대구에 내려와서 리허설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힘을 사실은 우리도 힘을 오늘 공연이니까 조금은 아껴야지 하지만 리허설 때 제대로 안 나면 본 무대 때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리허설을 했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큰 공연장에서 벌써 3천 명 되시는 분들이 가득 채워주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저희는 이건 진짜 우리 인생 성공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연말 공연을 이렇게 했고 정말 우리가 그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 오늘 크리스마스 소원은 여러분들과 평생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기입니다. 네. 진짜 어머니 팔뿌리 될 때까지 빨간 옷 한번 입어보자고! 분명 머리 될 때까지! 네, 이 흰색이 전체의 흰색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보셨죠? 10년 전 사진도 그런데 10년 뒤에 얼마나 더 예뻐지겠어요? 조용히 시간을 100% 간다. 네, 100% 간다. 좋아요. 지금 응애할 때까지 가겠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마지막 뭔가 마무리 하기 전에 네. 사진을. 좋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그러니까요. 오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입고 오신 분들도 많아요. 정말 너무너무. 네, 저기 지금 짜여나! 이렇게 지금 빨간 옷을 이렇게 입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감사합니다. 네, 제 얼굴이 좀 많이 나와서. 예. 놀랐습니다. 근데 저거 형이 한 번 뒤에 빡 하면 진짜 멋있어요. 네, 네. 상태가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엄청 같아. 이게 그 저희 그 카페에서 만든 그럼 저만 와, 네, 나 뒷면 보여주세요. 저희 네 명이 있습니다. 뒤에는 뭐예요? 저희 네 명 멤버들. 아 귀여워. 수혜식이 있겠습니다. 대도희 씨 오셨나요? 오셨으면 뒤를 돌아주세요. 일단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거 깨끗하게 네네. 그럼 이걸 들고 사진을 저는 찍어. 그래요. 좋아요. 관객분들과 함께 네. 앉을까요? 여러분 사진 괜찮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명 다 나오게. 저 근데 이렇게 엄청 따뜻하다. 나 지금 자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하나, 한 번만 더 찍게. 하나, 둘, 셋. 사랑해. 그 요거 빼고 이쁜 옷 나오겠구나. 자.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아, 잠깐만. 자, 오케이. 하나,
셋.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저 다 졸려져요. 아, 저기 질감 좋네요. 탐나시죠? 좋은데요? 포스 안 돼요? 어, 제 카페 가입하세요. 지금까지 포레스텔라의 연역도 있었지만 뭔가 2022년에 정말 열심히 달려왔던 우리의 그런 작업물들이 쫙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뭉클해지고 진짜 아 진짜 연말에 마침표를 잘 찍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보면서 와 우리 포레스텔라 되게 명품 그런 뭐랄까요? 명품 회사랑 좀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어떤 장인정신으로서 그런 어떤 작품들도 만들지만 명품 보면 샤넬 하면은 샤넬 클래식 미디움 백이죠. 그들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확실한 그런 곡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로 이 마지막으로 부를 곡이 저희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그니처. 시그니처라고 생각해요. 명품이었어. 예, 바로 다음 곡은요. 여러분들에게 저희의 첫 시작을 알려드렸던 이눈 알트라비타라는 곡입니다. 언제 불러도 좋지만 저희가 매해 거듭날수록 저희끼리 실력을 쌓아가면서 정말 디테일들하게 그 아주 중간중간에 모든 것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마지막 콘서트예요. 2022년에 첫 시작을 했던 이눈 알트라비타 정말 미세한 새로운 버전으로 여러분들께 뭐 달라진 건 없지만 저희들끼리 이눈 알트라비타 들려드리면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 합니다. 아, 대구 로얄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멤버들 다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면서 끝낼까요?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